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내 차거든요.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금 염전에서 소금을 씻고 있습니다. 좀 잠깐 저기 좀 볼까? 염전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세밀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햇빛에 바닷물 말려갖고 소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년 중에 소금이 가장 좋을 때가 장마지기 전 소금이에요. 5월달 소금입니다. 소금은 1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4~5년 되고 올해도 숙성되잖아요. 그럼 가을 소금은 돋박돼버려 깨기가 힘들고 맛이 그렇게 뒷맛이 이렇게 달짝지근한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이러고 여기다 소금을 쟁여놓고 이제 푸대에다가 담습니다. 담아갖고 상차라는 거예요. 소금 입자 좀 볼까요? 소금이 굵어요. 잔소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소금, 묵은 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간수를 빼갖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수를 빼, 지금 뺀 상태에서 저희 차에다 지금 실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1년 안에 간수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간수 뺀 소금이라고 판매를 한다면은 3년이 넘어야 돼요. 알겠지라. 1년 빼갖고는 간수가 빠졌다고 얘기를 못한다.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이게 한 포대에 지금 20kg 잖아요 20kg인데 간수가 빠지면은 뭐 19kg 18kg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포대를 이 대충 묶어 갖고 이빨에 채 갖고 하면 20kg 좀 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그 저기 저울에 대 갖고 묶진 않아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요 보시면은 바코드 있죠. 이 수협에 들어가서 바코드 그 이력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택배를 보내면요 다음날 안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2~3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미리 부탁드릴게요. 이건 생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